우리는 투자 철학 끝난 거 걔가 줘버려. 돈만 벌면 돼. 언젠간 슈퍼TV. 지금 뭐라고 했냐 이거? 슈퍼TV. 그거 누구 거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걔한테 믿는 거 아니야? 유튜브 TV가 이제 네. 슈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희 그 텔레그램 메시지로 인해서 그 성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신 과장님 회사 앞에서 식당에서 여기 뭐 파는 데죠? 아 여기요? 네. 참치요. 참치. 동원 FMB.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한두 주 썩난 게 있어가지고. 한두 주 사. 나도 지금, 진짜 괜찮아. 3분기? 3분기, 그러니까 뭐냐면,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비트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내가 볼 때는 미리 눈이 빠져나갔어요. 3분기 실적 나오면 갈 것 같아. 환율 사면 돼. 환율 사고. 아, 그, 환율 사는 거 올라가면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판단 맞춰지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이번에 폭락장을 겪고 투자해보니까 어떠세요? 형들, 그 제 거 계좌 두 개 중에 두 번째 거 계좌 있잖아. 그 양분 났다, 양분. 양분 났다. 아, 근데 그 사실. 뭐 근데 1%야, 1%. 그 양분 났다고 하기도 뭐해. 그 장이 더 확 돌아서서. 대세상승입니다. 네, 확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기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종목 좀 많죠. 종목 많죠. 네, 종목을 많이 되게 조금씩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1년이 지나면 그 주력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막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급등 나온 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나온 것도 있어요. 우리 상한가 나 많았잖아. 근데 네. 네, 그게 없다. 악용약품 없어요. 아니 안 살길 잘했어. 나도 뭐 나올 줄 알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오늘 나올지는 몰랐고 그리고 그게 또 상한가 갈지는 또 몰랐는 건데 근데 봐 막 떨어진다고 그거 징징대면서 막 손절하는 형들 있지 오늘 또 뭐 눈물 흘리는 거야 버티면 이기는 건데 형 난 손절은 안 쳐 아니 손절을 쳐야 할 때는 쳐야 되는데 손절의 근거가 있어야잖아 네. 근데 주식이 그래도 좀 편해지진 않았어요? 아오 그거 말하려고 그랬어 어때요? 뭐 소감을 얘기해 줘봐 아까 내가 5만 원 줬잖아 5만 원 준 얘기하나 5만원씩 얘기하면 만원 거슬러 줘야 돼. 아, 그게. 보통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요. 이 종목은 모를 것 같거든. 머릿속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 알아서 돌아가. 신문을 몇 개 보고 이제 본인 나름의 네이버 검색을 좀 하지. 네이버 검색을 하면 머릿속에서 돌아가. 이거 오르는데? 막 무조건 산단 말이야. 근거가 근거가 두 개 정도 돼. 두 개면 많을 거 같은데. 맞아. 그렇게 사면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형들한테 말했어. 올라가면 내가 똑똑한 거야. 내려가잖아. 그러면 한없이 의심하게. 맞아. 그리고 보통 저 같은 타입은 그냥 계속 갖고 있죠. 그럼 하염없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제 이게 15% 이상 내려가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형들? 이걸 어떡하지?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이걸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물타야 되는지. 근거가 없는데 형 만나거나 투자한 것들은 사실은 형이 추천을 해주면 개인적으로 이제 검색이나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요. 알아보면 근거가 하나씩 생겼어. 근거가 하나씩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근거에 맞춰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빠지면 또 사면 되는 거고 그 가격 위에서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계속 수익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죠. 분할매도 하면 돼요? 형들은 팔 때 어떻게 팔아요? 저는 궁금해서 형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건데 자기가 팔려고 하는 시간대에 그 가격 있잖아요. 형들은 그 가격대에 팔아요? 아니면 한 0. 몇 프로로 더 먹어보겠다고 위에다 팔아요? 저는 위에다 팔거든요. 이 변동성으로 그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못 파는 경우가 태반이야. 아니, 뭐, 그거, 아니, 1, 2%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남자가 쫀득해.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그냥 시작하러 던져. 아니, 그리고 뭐, 종목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 시장가로 그냥 집어 던져요. 15% 넘어가면 시장가로 그냥 공식이야. 15% 넘어가면 시장가로 던지라고 그냥. 시장가로 상관없어. 조금만 팔아도 되고. 초보여서 그런가? 아 그럼 아마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형들은 하나 물으면 물은 몇 퍼센트에 타야 되고. 아니
아니 은근히 내가 사실을 보면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실망했어. 아니 그 주식을 못 아니 못하지? 아니 기존에 폭락장 맞은 형들이 저를 수익 남겨있으니까 한 잔에 쓴다면 뭐 5% 막 6% 마이너스 막 이래. 진짜 지금 막 계좌가 올라오면서 돌아왔어. 그리고 그 주력으로 쉬는 것들이 막 팡팡 뛰면서 이제 막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장이 진짜 어려울 때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거 막 반대매매 털릴 때 그때는 또 좀 안 사고. 근데 어쨌든 그게 좀 안정된 다음에 사가지고 다 부러시긴 하더라고. 형들 나를 봐. 형들에게 희망을 주지.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사실 상승장이 오면 이렇게 꾹 뚫고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아 그냥 우리 과장님은 포트를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근데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요. 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 시장에 있는 2,000개 종목 중에서 좋은 거 20개 들고 간다. 20개. 저도 딱 20개만 들고 간다 해서 좀 조금씩 좀 줄여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로. 왜냐면 사실은 신과장님 정도면 한 왜냐면 그 계좌가 작으니까 조금 더 추리고 추려되거든요. 그 고민 좀 더 추려되는 고민 그리고 회사에 대한 스케줄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3분기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또 멘트 지금 좀 줄여됩니다 지금은 좀 더 사야 된다 얘기하잖아. 초보 형들 분기별로 나눠? 아, 그 근거 없이 주식 사면 분기별로 안 나눠. 아 그리고 근거 없이 하는 것들은 교체 매매 해야죠. 아직도 저기 아모레 들고 있어요? 아모레? 아모레를 뭘로 바꿔야 될지 생각 중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모레보다는 한국콜마가 낫지 않아? 낫죠. 그게 낫죠. 그 아모레 지금 실적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몇 프로인가? 아니 그 본인의 그게 아니라 아모레 실적. 아모레 지금 회사 볼륨 자체가 이게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못하고 있는데다가 퍼도 더럽게 높아. 이거를 회사 내부에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언제 거대 기업이어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한국콜마는 지금 실적 2분기 실적 봤어요? 380억 냈어요. 영업이. 맞을걸? 맞나? 괜찮았어. 괜찮았어. 근데 이제 레포트 보니까 3분기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고. 왜냐면 불매운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러면 스케줄 잡아서 나는 콜마 조금 들어가 놓고 3분기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이건 내가 예를 든 거야. 이것도 이거 예를 든 거야. 한국 콜마 사는 얘기 아니고. 아, 왜? 어. 왜? 왜 냉철님은? 아니 방송만 사는 얘기 아닌데 이해를 못해.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엉뚱한 얘기 하니까 이거 뭐 미치고 환장한데 밑에 다 적어놨는데 이거 사지 말라고. 예를 들면 방금 전에 그렇게 조용조용히 하시던가 이렇게 방송만 하면 갑자기 사지 말라고 뭐. 사지 마시라고요. 다 사주고 막 탓하고 또 너무 구독 취소하라 그래도 구독 취소도 안 하고 말이야. 아니 우리 저기 신 과장님도 성과 안 나면은 텔레그램 탈퇴야. 성과 안 나면 탈퇴야. 근데 그거 그런 거 있잖아. 그 프로듀스 10이라네. 거기에서 막등에 들은 애들, 문 닫고 들어온 애들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아니 근데 저는 무조건 만나고 봐요. 그리고 신 과장님이 나중에 우리가 이게 한 몇십 년 흘렀을 때는 그게 꽤 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 꾸준히만 가면 중간에 바보지도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뭐 요즘 뭐 투자 아이디어 없어요? 뭐 뭔가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 그거 얘기하면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해 줄게. 맞는 건 아니고 내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그런 유튜버니까. 은행이죠. 은행? 아 그 은행주 비트코인 이런 거 물어봐 빨리. 아 비트코인 깜짝 놀랐어. 비트코인 반대로 물어봤잖아. 제 비트코인 짰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안 할 방송을 이렇게 급히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작년에 엄청 화하다가 팍 떨어졌을 때 제가 비트코인 사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냉철님한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얼마야? 지금 한 1,200만 원 하죠. 1,200만 원 하죠. 샀어야지. 철학 듣던 거는 개나 져버려. 샀어야지. 그때 제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홍콩에 가서 사지 않네.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투자 철학 그딴 거 개나 줘버려. 돈만 벌면 돼. 또 돈 똑같아.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나 뭐 내가 공부해서 뭐 한 거나 다 똑같아. 근데 내가 그때 물어본 게 이런 거였거든. 형들 중에 혹시 MMT 이런 아시는 형들이 있어? 그 아마 슈카형 방송 보거나 아무튼 그런 방송 보면 MMT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 통화를 이렇게 무한정 찍어내면 엔화 가치도 사라지고 달러 가치도 사라지고
심지어 걔들이 이제 막 자산을 이렇게 막 다 사 부동산 이런 거 사들이고 나면 아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비트코인 산 형들 있어 없어? 어 디지털 금이라 그래가지고 산 형들 있잖아. 아니면 뭐 존버하고 있는 형들도 많겠지만 근데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아니 확고한 게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이 되는데 법대 나오신 MMT 이론을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너무 쉽잖아. 그거 저거잖아. 발권력 있는 애들이 그냥 막 무한정 발권해버려가지고 또 화폐에 대한 적이 없으면 뭘 믿을 것인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난 금을 사야지. 그래서 레이 달리오 형도 그랬나 봐. 금을 사야죠. 레이 달리오 형이 금 사라는 이유 사실 똑같아. 뭔지 알아요? 더 살 게 주식이 비싸니까 살 게 없으니까 금 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화폐 발권을 누가 해요? 자 다른 화폐는 상관없어. 달러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달러만 기출동하니까. 연준. 연준이 뽑잖아요. 은행 연합 아니에요? 맞죠. 은행 연합이 무한 발권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 걔네들. 은행 연합 죽네. 어? 그거 저거 똑같은 거 아니야. 누가 뭐 어떤 회사 바이오 회사 살려고 하는데 어 저기 갑자기 대주주가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면 어떡하지? 뭐 불붙어서 그 바이오 지식 날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뭐 생길 수가 없는 일이지. 그거 하면 지네가 망하는데, 제일 먼저 망하는데, 그걸로 지금 전 세계를 중세 때부터 해서 이걸 다 굳혀놨는데, 자자손손 선조 때부터 해가지고 이걸 굳혀놓은 이 구조를 갖다가 이 은행연합에서 발권도 하고 왜 무한정 찍어? 찍을 때는 찍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찍어서 뭐예요? 찍어서 네. 그쪽에 계시잖아요. 트럼프 좋으라고. 트럼프 이거 좋아? 트럼프 좋으라고. 아래 공포 없애라고. 찍어가지고 뭐하냐면 부실채권 매입하잖아요. 그 차를 그렇죠. 걷다 쓰잖아요. 네.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잖아. 아니에요. 아니 그쪽 금융업을 하셔. 금융업을 하셔가지고 이쪽 분야 전문가인데 부실채권 매입하는 거야. 그래서 부실채권이 이만큼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매입하면은 그걸 이제 헬리콥터 뿌렸다고 하는 거고 요만큼 매입하고 나머지 삼각하면은 그 삼각한 부분이 이제 시중에서 그거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덮어 써야 되는 주면 그만큼 이제 나는 보전하는 거고 보전하는 걸로 이제 돈을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막 해가지고 연준이 막 뿌려가지고 그거 갖다가 막 뭐 사 뭐 뭐 페라리 사고 포르쉐 막 사가지고 연준에다가 막 그냥 주차장에 막 깔아놔? 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막 뽑아서 하면 최초의 인플레이션이 금 요만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발권한 거 아니야. 걔네들이 적당히 뽑는다니까. 적당히 하고 은행에도 그래서 BIS 비율 맞추고 하는 게 그렇잖아. 적당히 하라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하라. 적당했지. 아니 전문가가 어떻게 이런 아니 전문가 형도 사람이 절박한 난 이해 전부하는 형이 아니 그러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올랐 비트코인 올랐는데 이더리움이나 나머지는 다 작살났어. 다 작살났었죠. 어 작살났어. 그러니까 그냥 그거 샀어서 올랐으면 운인데. 그 운인 거죠. 뭐 한 4,000불에 샀어? 그러면 5,000불 되면 팔아요. 안 팔 것 같아? 인간은 그렇게 움직인다. 난 100% 팔게 됐다. 지금까지 버텼다고?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걸 사야 되는데 이게 아마 주식이랑 형이 똑같다는 게 내가 처음에 말했던 거. 그러니까 근거 없이 사세요. 그래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 올라가는 것도 못 버텨.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형 내려가도 못 버티고 올라가도 못 버티나. 나는 지금 우리 막 들고 있는 막 종목 중에 적정가 이거 예를 들면 1,000원짜리인데 이거 5,000원까지는 홀딩이야 막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럼 5,000원까지 버틸 수 있잖아. 그럼 5,000원까지 먹는 거야 나는. 그런 거라니까요. 이마트도 있잖아. 샀어 내가. 뭐 20만원에 샀어. 이게 사라진 게 아니야. 아, 근데 그렇지. 이마트 얘기만 나오면 웃기지 않아? 이마트 얘기는 진짜 하지 마. 나 근데 내가 이마트 얘기를 하냐면 용진이 형이 혹시 한번 불러가지고 혹시 한번 사주지 않을까. 아 내가 사도 되는데 용진이 형이 하면 내가 한번 사겠으면 아니야 내 채널 보고 있을지도 몰라. 나도 형들과 같은 생각이야. 밑에 댓글 달아줘. 난 하나는 알아. 유명 뭐 다른 유튜버 거는 확실히 봐. 그거는 내가 들었어. 건너서 들었어. 들었어. 너도 들었어? 방금 들었어. 근데 이마트를 샀다고 봐.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20만원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샀어. 근데 이게 10만원 같잖아? 버티지 뭐 20만원 버티면 되지 뭐. 그리고 2만원, 10만원 더 살 수 있잖아. 비트코인 4,000불에 샀어. 2,000불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못 사. 근거 못 산다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근데 이마트는 이제 근거가 있잖아. 이마트 매장 145개 중에서
쪼리 10개 정리했는데 1조가 딱 나왔어. 나머지 거 정리하면 얼마나 온다는 거야 이거. 20조 넘어가. 야, 나 문과여서 숫자 계산을 못하는데 산수는 돼. 산수는 돼서 나도 저번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가격이 이상해 이만. 좀 이상해. 사람들은 이게 뭐 저거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쿠팡에 뭐 그거 해서 뭐 결국은 영업이 계속 적자 계속 쌓이면은 PBR 다 없어지느냐 아니냐 이런 건데 그냥 나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는 그걸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확고하지 그래서 뭐 편안하지 이렇게 예를 들면 근데 하나에서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걸 한 열 종목 깔아놓으면 하나 실패해서 진짜 실제로만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머지 게 수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아이, 어.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런 거 샀는데 아 배당만 좀 해 지금 우리 또 그쪽에 계셔 금융 전문가니까 우리 지금 얼마야 지금 조달 금리 얼마예요? 지금 현재 금리요? 네 2%쯤 되죠? 그래서 예금 금리 하면 얼마 나와요? 2.5%인가? 아니 그거 안 될 텐데 안 되지 지금 내려가는데 네 안 돼 그래가지고 2.5% 2, 3?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겠다. 아니 그 우리 은행에 넣어주면은 거의 없어. 지금 없어. 뭐.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전문가 맞지 그쪽에. 아, 그거 모를 수도 근데 그게 왜냐면 그 파트는 아니구나. 그 파트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어, 맞아. 형 회사 다니면 알 거야. 내 파트 아니야. 아니, 진짜 그쵸? 1도 관심 없어. 무슨 파트죠 전문가? 아 저는 이제 부시 채권 회수 파트기 때문에 형들이 이제 개판치고 도망가면 내가 잘 거야. 부실채권 회수차트구나. 네. 그러면 정확하게 기업 분석은 뭐 너무 쉽겠네. 그게 오히려 또 편하죠. 그쵸? 아 내가 그래서 또 우리 신가정명 방송을 찍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분야에 또 전문가야. 대한민국 몇 등 전문가? 1등? 아니요. 어. 뒤에서. 그 한 사람 몇 명 안 되잖아 또. 아 그거 큰 회사에서. 그 부분에 이제 한 절반 정도 한다고. 아 중간으로. 네네. 어쨌든 법대 나와서 기업에 그냥 사실 부실채권 회수는 보면 채권 가치부터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 예. 남는 자산 네. 중에서 진짜 현금성 자산만 평가를 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또 부동산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형들 회사 망하잖아? 네. 그러면 별로 가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다 털렸지. 진짜 그게 다 했지. 털리기 때문에 했지. 부동산 채권도 거의 쓰레기야. 그만큼 몰리신 분들은 채권 어떻게든 다 돌려라. 돌려놔야지. 진짜 쓰레기 채권만 남기고. 쓰레기지. 그리고 봐서 최소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것도 너 넘기잖아요. 또 캠프 쪽. 어, 다른 쪽으로 그렇죠, 다 넘기죠. 넘기잖아. 네. 나 잘할 증근이 너. 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 NPA 채권 이쪽으로 간다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죠. 아니 은행 공부하고 하면 주위 요즘만 공부를 해도 어떤 시스템인지를 일단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그 전문가라니까요. 기업의 전문가. 그러면 이제 뭐야? 기업의 이제 기본 안전 마진은 이제 확보가 되니까 그 다음은 이제 미래만 보면 되잖아요. 미래면 예를 들면은 한국콜마랑 아모레랑 봤을 때 어디가 더 미래가 더 좋을까? 에 대한 거. 그래서 교체 매매 하면 되는 거야. 손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아니다 싶으면은. 아 진짜 손절은 너무 두려운 것 같아. 왜?